개구리 잡아주라고? 개구리 잡아줘. 저렇게 깊은 데 있는데 어떻게 잡아? 어구? 깊은. 어. 네? 너무 멀리 있잖아. 어? 이렇게 어머. 보니까 현아 이렇게 보니까 어머 여기 사마귀도 있어. 사마귀도 있어? 여기 어디? 여기 보이 사마귀. 현이도 여기 있네. 어? 아빠도 여기 있고 연못에 아 웅달샘에 나무들도 이렇게 있네. 어디? 여기 봐봐, 나무들 여기 속에 있잖아. 그러네. 그러네. 아빠, 어떻게 잡아줘? 여기 소금쟁이도 있다. 아, 소금쟁이도 있네, 여기? 현이가 소금쟁이를 어떻게 알지? 소금쟁이를 어떻게 알아? 아, 소금쟁이 잡아줘. 소금쟁이를 어떻게 잡아? 엄청 빨라, 얘. 응. 무리를 걸어 다니잖아. 응? 소금쟁이는 무리를 걸어 다녀. 근데 못 잡아. 근데, 얘는 왜 물에 안 빠져? 그러게? 왜 물에 안 빠지지? 소금쟁이는? 올챙이가 쬐깐하다 여기는. 어? 올챙이가 작아. 아이고 그 만방에 있는 롯데는 안 작아? 응 거기는 좀 크지. 아 그 만방에 있는 롯데 잡아도. 응 가자 그러면. 아 그 만방에 가자. 응 방방에 가자. 아 예쁘다. 소금쟁이는 무리를 걷습니다. 제가 그 10년, 아, 100년? 아, 1000년인가? 아무튼, 아, 2000년인가? 횟수는, 아, 2500년인가? 횟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보면, 이게, 아, 누가 보라고? 아, 바위죠? 예, 바위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이, 조리대가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바위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완전 큰 바위예요. 포크레인, 일반적인 작은 포크레인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크기의 바위인데, 어, 그거 뭐라고? 어. 그 바위를 쪼갰습니다. 뭐가 쪼갰냐? 풀이 쪼갰습니다. 조리대, 산죽, 조리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게 이제 눈이 와가지고, 눈이 녹아서 그 사이로 스며들고, 그리고 그게 얼어서 틈이 벌어지니까 또 흙이 생기고, 그 흙이 생기니까 또 산죽이 더 자라고, 이게 조리대가 더 자라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다시 눈이 내리니까 그 속에 또 수분이 들어가가지고 또 얼어서 틈을 더 벌리고, 그래서 지금은 흙이 이 손만큼, 이제 손바닥만큼 이렇게 들어갔어요. 해마다 조금씩 틈을 벌리더니 이 바위가 드디어 쪼개졌습니다. 이건 이제 이 정도 수준 되면 제가 그 지렛대로 싹 끼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틈이 벌어졌어요. 이 틈, 그 틈을 바라본다는 거. 식물들은 참 신기하게도 그 틈을 잘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바위라도 다 쪼갤 수가 있어요. 지금 저 밑에
잣나무가 자라고 있고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바위 위에서 저희 그 꿈꾸는 섬에 여기에는 조리대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의 의식 사이에 생각 사이에 틈을 좀 들여다보는 게 또 헛소리하네. 네, 아무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틈에서 바위 틈에서 조리대가 바위를 쪼갰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어 가자. 응? 개구리가 또 있어? 어, 개구리가 거기 있네. 올챙이도 엄청 많네. 어, 봐봐. 나군 올챙이. 거기, 거기 도깨비 개구리도 있어. 도깨비 개구리. 도깨비 개구리? 어, 어 도깨비 아니고 도깨비 개구리. 어, 도깨비 개구리.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차가워. 그렇게 큰 걸? 아이고. 아빠, 이거 물 마셔야 되는데. 아빠, 물 마셔야 되는데. 뭐, 뭐라고요? 아빠! 아빠! 응? 아빠! 나 이거 먹는 거 아닌데? 먹는 거 아니야? 응? 아, 아기 고양이. 아빠, 아빠, 어떻게 보이지? 응, 개구리 보여. 울챙이? 어, 울챙이 알. 울챙이 알이 없다고? 어. 알에서 다 깨어났지, 이제. 뭐? 아, 근데, 엄마, 나, 엄마 어때요? 근데, 엄마, 엄마 어때요? 아빠 울챙이는 어디 있어? 엄마 울챙이하고 아빠 울챙이가 어디 있어?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태어났지. 어? 엄마 개구리하고 아빠 개구리하고 결혼해서 알이 태어나서 알에서 올챙이가 태어났지. 아빠. 아이고. 그렇게 큰 걸? 오, 큰일 났다. 으아! 이제 집에 갈까? 어, 근데, 아, 근데, 어떻게 갈 거야?
다녀오시면 돼.